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샬롬. 저희 아이들과 샬롬으로 항상 인사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4세, 5세 아이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제가 긴 시간 회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시 예전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받았지만 다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였거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그 무릎 앞에 또 다시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의 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질문에 주신 답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버지 저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밤에도 그렇게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또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 저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보게 되는데 그 휴대폰 안에 세상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또 자동으로 세상의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자의로든 또는 그렇지 않든 세상의 소식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영향받고 사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휴대폰 검색하고 동영상을 보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 쉽죠? 답이. 또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제 마음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쉬울까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쉬울까요? 또는 포기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 이런 게 더 쉽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쉽지. 또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 동영상 틀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쉽지.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 살기에 더 좋게, 사람을 편안하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 하나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이해해 주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넘어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바다의 물결을 반은 따라가고 반은 거슬러서 항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따르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예배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본문이었는데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딱 갈라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맞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별로 기간이 안 됐는데요. 작년이에요. 가까운 작년. 성탄 전야제 때 유아부 친구들 제가 맡은 저희 아이들이 성탄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부모님과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또 그 전야제 당일에 나와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그때 아직도 되게 기억이 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연습하는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내내 쉴 새 없이 그 공간을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앞에 나오고 정말 귀여웠는데요. 그 아이를 연습하게 하고 함께 아이들과 그 자리에 아이들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하려고 건장한 남자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잡으러 그 시간 내내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빠른지 쏙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 시간에 그 아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그곳을 뛰어다니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또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이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대로 또 강제로 이렇게 바꿀 순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살고 있는 방을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구나. 나의 마음이 분주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 방을 먼저 정리하겠다. 그리고 방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무언가 바꿔봅니다.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이럴 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경치 좋은 곳으로 아니면 좀 멀리 드라이브를 나가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방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바꾸고 드라이브 한다고 해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만족할 뿐이고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직 마음을과 이 새롭게 함으로 사이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 사이에 괄호를 넣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함으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직 마음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전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회개하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고집쟁이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부족한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준비할 때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로는 사역을 했지만 사역자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에 저희 유치국의 사역 일정을 소통하면서 또 조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사실 참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실수가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끝자락에 정말 크게 마음이 낙심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없지만 최선은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어. 난 노력을 다했어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태도와 행동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저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괜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지속되었고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오해하고 불신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져서 나도 사람인데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 이렇게 해봤자 나만 더욱 힘들어진다. 뭐 인간관계도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자. 일도 여기까지 하고 포기하자.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제 지인이 저에게 카톡으로 설교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사역도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한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크게 외쳤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나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나는 누구라는 거야? 내가 어디 서 있다는 거야? 제 마음속에 되게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순종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약한 나를 보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스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보고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잠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어떤 대우를 받으셨지? 예수님은 발 닦을 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재판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제 마음이 회복되었는데 예전에 괜찮았던 때로 그 정도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회복은 저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속으로 빠져들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제 말과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더 마음이 견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조금씩 제가 어떤 힘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그 마음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천천히 이끌고 계십니다.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항상 같은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음의 길을 잃고 또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변화를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번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거스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르고 주의 뜻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으셨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그냥 내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는 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오늘 이 하루의 한 부분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가 우리 주 예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한 번 그 예배만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내가 사람을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항상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길을 제자의 삶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았던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모르게 이 세상 따라가고 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를 완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간구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새롭게 되기 원하는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새롭게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병자에게 물으셨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병자는 정말 이것저것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다, 내 주변이 이렇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한 가지 갈망, 우리 주 예수를 갈망하며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새롭게 되기 원하고 변화받아 주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그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세상과 함께 섞여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걸쳐 있어서 있던 것 아버지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아버지 그 습관을 완전히 고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 주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